안녕하세요. 네, 스타마스터 홍진영입니다. 네, 미래나 선명한 모습들 좀 그려보셨나요? 지난주에 강의 들으셨던 분. 네, 어떠셨어요? 그려보셨어요? 잘 안 그려지나요? 혹시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나요? 네, 선명하게 그려지시면 워낙 훈련이 잘 돼 있으신 분이고, 잘 그 모습, 나의 미래 모습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 하는 분은 그게 정상입니다. 그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계속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서 잘 그려지지 않는다 해서 거기서, 에이, 이거 안 돼. 그러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리세요. 계속 그리다 보면 그려집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의미에서 지난주에 했던 프롤로그 좀 점검을 해보면, 대전제는 뭐였죠? 미래와 나와 연결된 삶을 살아라. 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였고, 미래와 연결, 우리는 미래와 연결될 삶을 살아야 한다. 왜? 미래와 연결되면 뭐가 명확해져요?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선명하게 보이는 산이니까 가기 쉽다고 그랬죠? 이름도 모르는 산에 우리가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확해지고, 명확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다? 다 써 있잖아요? 단순화할 수 있다. 뭘 단순화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산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외한 모든 방법을 내 삶에서 지우고 나면 삶이 어떻게 돼요? 단순해지고 심플해지겠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라?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완벽하길 기다리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해라? 완수의 개념으로 살아라. 부족하더라도. 그러면 발전하게 되고 그게 미래의 나와 연결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예로 미스터 비스트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혹시 보셨나요? 네, 거기는 뭐 프로그램 들어가보면 그냥 상금이 참가만 하면은 상금이 보통 50만 불에서 100만 불 막이래요. 그러니까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사람들이죠. 네, 근데 미스터 비스트의 삶이 언제 바뀌었어요? 6개월 뒤에 자기 삶을 영상을 찍고 미래의 나로 가서 가는 영상을 찍고 1년 뒤, 12개월 뒤 5년 뒤, 10년 뒤에 영상을 찍고 나서 본인의 삶이 완전히 턴하죠. 완벽하게 어떻게 턴해요? 어떤 삶으로? 유튜버 크리에이터의 삶으로 완벽하게 턴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불과 몇 년 만에? 16세인데 지금 26세잖아요. 13세 때부터 시작해서 13년 만에 연수익 9천억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미래의 나의 선명한 삶을 그린 걸로. 인간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거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세 이런 내용을 모든 행동은 목적이나 목표를 따라가서 접근 동기 회피 동기 기억나세요? 접근 동기는 뭐라고 그랬죠? 나의 목표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인데 회피 동기는 마지못해 하는 거 안 하면 어쩔 수가 없이 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아침에 식사를 챙겨주더라도 아휴 또 아침 줘야지 하고 일어나는 거랑 그렇게 해주는 거랑 우리 애를 정말 건강하고 튼튼하게 그런 아이로 자라게 하고 싶어서 내가 밥을 주겠다고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걔는 그게 접근 동기로 사느냐 회피 동기로 사느냐에 따라 삶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요 선택이에요. 선택. 나의 선택이에요.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죠. 두려움이 용기가 되면, 동기가 되면 용기와 비전이 되는 동기가 되는 것보다 낮은 수준의 의식 상태에 머무르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일들은 다 뭐가 의식 상태가 어떻다고요? 낮은 단계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죠. 해도 마지못해로 하는, 마지못해서 하고 학교를 가도 마지못해서 학교를 가고 사업을 해도 마지못해서 하는 거니까, 예, 그게 뭐 에너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테드의 많은 미래에 나에 대한 강의를 보면 미래와 연결될수록. 테드 강의는 다 박사들이죠. 사회 현상을 과학, 사회과학이나 행동과학을 분석해서 그거를 논문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거든요. 미래와 연결되면 다 현명해지다라는 게 공통적인 논문 결과예요. 목표를 향해 가기보다 목표라는 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거 뭐였죠? 내가 저기 임페리어를 가려고 막 하려다 보면 막 헷갈려. 그죠? 삶이. 막 방해하는 세력도 많아. 근데 내가 그냥 임페리얼의 지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어떻게 돼요? 임페리얼이 아침 미팅 오는 거 고민할까요?
석세스 아카데미 참석하는 거 고민해요? 중국 가는 거 고민해요? 아니죠. 네, 박정만 우리 이번 스폰서님 왔다 다녀가셨죠.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70세가 넘은 나이에 연수익 2천만 원이 넘는 수익에서 3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그걸 다시 100만 갑으로 극복하시잖아요. 70세가 넘은 나이에. 그게 미래와 연결되지 않으면 가능한 삶이 아니거든요. 70세가 넘은 나이에 인도에 9시간씩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파트너들을 만나고 다니고, 여러분들 지금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인도? 무서운 나라예요, 진짜. 정말 무서운 나라거든요. 경찰복을 입어도요, 진짜 그 사람이 경찰이라는 확신이 없는 나라거든요. 근데 결국은 미래와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그 미래에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정확히 있기 때문에 백만갑을 하신 거죠. 그리고 결국 뚫고 나가서 다시 크라운이 된 거거든요. 그것도 3년도 안 되는 기간 만에 무너졌다가. 목표를 향해 가기보다 목표라는 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러니까 그분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스폰서 그 크라운 사장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이미 가봤으니까 다시 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미래에 가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미 가본 지점이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나를 구하기 위해 미래와 나와 연결하라는 게 이제 마지막 얘기였고, 마지막이 벤자민 하디가 퇴근하면서 이제 딸을 이렇게 안는 장면으로 지난 기억나시죠? 네, 그 연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들, 내가 미래와 나랑 연결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 방해하는 일들이 생겨, 그리고 그 연결되지 않으면 어떤 나쁜 일들이 생기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게 파트 1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빅터 프랭클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는 분이죠. 이분이 그 가장 유명한 책이 뭐였죠? 이제 의사와 정신이라는 책이 제일 먼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죽음의 소용서라는 책을 쓰셨는데, 저는 죽음의 소용서라는 책만 읽어봤어요. 근데 죽음의 소용서는 그 미국의 저명 인사들, 뭐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도 그냥 평생 일생에 한 번은 꼭 읽어야 될 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 빅터 프랭클이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미래를 심리학의 핵심으로 강조했어요. 과거에는 결과론적, 운명론적 세계였어요, 심리학은. 그러니까 과거가 잘못됐기 때문에 현재 내가 있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빅터 프랭클이 보는 거는 미래가 현재를 바꿔준다고 본 거예요. 그걸로 설명하는 게 인간은 훨씬 더 설명하기가 쉽고, 실제 인간은 미래가 보장이 되고 미래를 꿈꾸는 미래가 있을 때 현재의 삶을 다르게 살 수 있다라는 거를 정신분석학적으로 그거를 이제 이론화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 이분이 대단한 거는 의사와 정신이라는 책을 이 이론을 바탕으로 의사와 정신이라는 책을 쓰는 와중에 유대인이에요. 2차 세계전이 터졌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요.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끌려가고요. 와이프랑 자기랑 끌려가고, 또 형과 형수가 끌려가서 6명이 끌려가서 그중에 5명이 수용소에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쓰다가 책을 써야다가 그렇게 해서 수용소에 끌려가고 전 가족이 다, 자기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다 돌아가셨어요. 빅터 프랭클이 여기 이 훈련소의 삶을, 그러니까 이 수용소에서 삶을 어떻게 이분은 여기다가 의미를 부여했느냐. 미래라는 거는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미래라는 게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수용소의 삶조차도 어떻게 의미를 부여했느냐. 내가 반드시 의사와 정신이라는 책을 완수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용소를 견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수용소 도착한 날 이 원고를 뺏겨요. 이 포로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이 제일 절망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뭔지 아세요? 들어오자마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뺏기죠.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삶, 나를 기억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뺏겨요. 거기서 절망감을 한 번 느끼고요. 두 번째, 절망감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이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기약 없는 이 고통이 힘든 거예요. 거기서 정신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이 빅터 프랭클은 쓰던 책 원고도 뺏겨,
부모 이제 부모가 돌아가신 건 나중에 다 알았지만 이 책을 완수하겠다는 삶으로 수용소를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용소에 있는 그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걸 반영해요. 이 의사와 정신이란 책을 이론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그거를 찾아내요. 수용소 안에서도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근데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삶이 그냥 황폐화되기 시작하고 자살하는 행위를 직접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담배꽁초를 구해가지고 그 간수가 보는 앞에서 담배를 핀대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그리고 그냥 철조망으로 뚜벅뚜벅 낮에 걸어가요. 죽기 위해서. 희망, 그게 희망이 없어지는 순간 인간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니체가 한 얘기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든지 견뎌낸다. 니체가 한 얘기 중에 또 유명한 얘기가 있죠. 나를 죽이지 못하는 어떤 고통, 모든 고통은 나를 성장시킨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미래를 명확히 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미래는 어떤 미래? 미래의 나가 나를 명확히 본다면. 여기서 미래의 나라는 건 희망이고 소망이죠. 그래서 목적과 의미의 부재가 가장 심각한 위협이다. 목적을 잃으면 현재의 삶은 죽은 삶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한다면 왜 이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인생 시나리오 아직도 안 쓰신 분 계세요? 그걸 아직도 안 쓰셨다면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정의하지 않고 사업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애터미를 떠나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사는데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내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김삿갓도 아닌데. 진리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는 있어도 단 한 가지 남은 인간의 자유가 뭐다?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는 선택하는 삶. 자극이 왔을 때 반응이 가잖아요. 자극에는 반응이 생기죠. 이 순간에 뭐가 있다고요?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수용소의 삶이 얼마나 힘들까요? 제가 책을 읽어보면 누가 한 명이 잘못하잖아요. 뭐 줄을 쭉 세워요. 그리고 간수가 이렇게 열 발자국을 걸어가요.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열 발자국째에서 그냥 딱 돌아서 3명을 죽여요. 누굴 죽이겠다는 말도 안 해요. 그 공포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날 간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이 순간을 어떻게 살겠다는 선택은 누가 한다? 그 선택의 자유는 그 수용소 간수도 못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뺏기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은 살아남더라는 거죠. 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현재는 의미를 잃게 됩니다. 네.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으면 수용자들은 전신적 힘도 잃고 신체적으로 파괴된다. 용기와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신체의 면역력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사람은 희망과 용기를 갑자기 잃으면 얼마나 치명적 결과가 생기는지 이해할 것이다. 실제 의사들이요, 환자들한테 약을 줍니다. 그리고 그냥 요거를 시간 맞춰서 잘 드세요라고 한 환자들하고 요 약을 드시고 낫게 되면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하고 물어본 환자하고 누가 완치율이 높을 것 같아요? 후자예요. 아, 이건 이미 다 논문으로 다 발표된 자료들이에요. 수백 명, 수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예요. 인간이 희망을 그리고 미래를 그릴 수 있으면 뭐가 높아져요? 면역력이 높아져요. 똑같은 암, 항암 치료를 해도요, 낫는 사람이 있고 안 낫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이고 예민하신 분들은 잘 안 나요. 면역이 잘 올라오질 않거든요. 이겨내질 못해요. 긍정적이고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병이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치료 클리닉 그 상담을 받을 때 진심으로 잠재의식 속에서 감사를 느끼시면 내일이라도 암은 날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몰랐어요. 제가 공부하기 전까지는 책을 막 읽다 보니까 그런 면역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나오더군요.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느끼고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끼면 면역력이 올라가서 암세포를 다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희망과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적의 결연은 뭐를 단축해요? 수명을 단축한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18세기 중반에 미국의 평균 수명이 몇 세라고 그랬어요? 38세. 네, 38세. 40세가 안 됐어요. 근데 미국의 건국의 대통령들은 다 60세 이상 살았어요. 심지어 80세 이상 사신 분들도 많아요. 네, 프랭클린, 벤자민 프랭클린, 유명하신 분이죠. 네, 이런 분들, 미국의 초대 건국의 왕, 인물들이, 토마스 제퍼슨 이런 사람들 80세가 넘기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갖고 삶을 살면 면역력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영원의 관점에서 미래를 기대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다. 이는 극심한 시련의 시기에는 구원을 의미한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구원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가가 세 곡이 있거든요. 제가 아플 때 아침에 일어나면 걸으면서 맨날 그 찬송가들을 틀어놓고 걸어다녔어요. 하나는 감사, 송경민의 감사하고 또 두 번째가 송경민의 은혜라는 찬송이었거든요. 그걸 들으면 막 그때는 몸이 아플 때니까 더 감사하면 막 눈물이 저절로 났었어요. 걸으면서. 그리고 최근에 만나게 된 찬송가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찬송인데 거기에 보면 이 부분이 나와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이 나의 소망.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소망이, 희망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떤 시기에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이 몰려오는 시기. 왜 종교는 언제 항상 태동했어요? 정말 힘들 때, 그 민족들이 힘들 때 종교가 태동했거든요. 그래서 희망은 결국 구원과도 맞닿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없는 곳에서 인간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없는 곳에 이게 무슨 말이냐, 내적 붕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표가 없다면. 그리고 희망이 없다면 투지를 발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엔젤라 더커스의 그릿이라는 책 있잖아요. 거기 읽어보면 어떤 사람들이 투지를 갖고 그릿을 갖고서 일을 성취해내고 성공하느냐를 보는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노력해요. 도대체 왜 사람은 누가 성공하는지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근데 미국 육군사관학교가 예로 나오는데 미국 육사에 입학하려면 추천장을 받아야 돼요. 누구 추천장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국회의원 또는 부통령의 추천장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추천장을 받는 애들이 14,000명 정도 돼요. 매년. 근데 그 14,000명 중에서 몇 명이 입학하냐면 1,200명이 입학해요. 성적만 보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고 체력도 그 학교에 보통 주장의 운동부 주장들이 가요. 공부도 정말 잘하고. 근데 그 중에 1,200명 중에 약 20%가 두 달 안에 포기하고 그만둬요. 도대체 왜 얘네들은 포기하고 어떤 애들은 남아서 그걸 이겨내는 걸 따져보면 목적이 있는 애들은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존버 정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육군사관학교에 왔는지가 정확하게 자기 미래에 나아가 있는 애들은 버텨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친구들, 그냥 육사 멋있잖아. 네, 이런 친구들은 버텨내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희망을 정의하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구체적인 목표도 없어, 행동도 안 해, 그러면 희망이 아닌 거죠. 희망이 있다면 그것을 이룰 방법을 찾거나 유연함을 발휘한다. 인간은 희망은 의지이자 방법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야 할 산이 엄청 높은 산이 있고 희망도 낮은 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목표가 미래에 내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한다? 방법을 찾아낸다라는 거죠. 방법을 찾아낸다. 어떻게든지 거기에 가기 위해서. 근데 희망이 작으면 쉽게 포기해버려. 에이, 그건 뭐 원래 아니가 없는 거야. 그런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어? 포기해버려. 근데 희망이 높으면 어떻게든지 그 방법을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자꾸 바꾸는 사람은 필요한 투지를 기르지 못한다. 이거는 뭐 정답이죠. 사업을 실패를 해도
내가 실패했어와 내가 포기했어가 구분이 되는 사람들이 성공한대요. 사업을 해도. 대부분 사람들은 나 사업하다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실패했다고 그러죠. 자기가 포기했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근데 자기가 포기했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음 사업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자꾸 바꾸는 사람은 필요한 투지를 기르지 못한다. 하다가 안 돼, 그럼 또 딴 데가. 하다가 안 돼, 그러면 또 딴 데가. 계속 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그만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대한 희망을 품으려면 목표에 전념해야 되고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도달하는 더 낫고 새로운 방법. 우리가 하다 안 돼, 그러면 그러니까 100만 갑을 하더라도 그래요. 안녕하세요, 애텀입니다. 반응이 안 좋아. 근데도 내 다음에 가서 또 애텀입니다 해야 돼요? 멘트를 좀 바꿔봐야죠. 애텀이를 표현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현명한 소비자를 만들어드리는 애텀입니다라고 소개할 수도 있잖아요. 들어가면서. 글로벌 기업 애텀입니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분이 거기에 꽂힐지 누가 알아. 근데 이미 그분들한테는 애텀이라는 말은 뭐가 프레임이 짜 있어요? 다단계로 짜 있어. 근데 맨날 들어갈 때마다 애텀이래. 방법을 바꿔봐야지, 방법을. 맞아요? 예. 네. 안 되면 방법을 바꿔보는 거예요. 사람은 달인이 되는 과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 꿈과 결단의 그 강의 때 말씀드렸던 건데 달인이 되는 방법 세 가지. 첫째, 뭐예요? 노하우를 배운다. 그게 없이 그냥 행동하면 그거는 그냥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랬죠. 두 번째 뭐였죠? 행동한다. 배웠으니까 행동해야죠. 세 번째 뭐예요? 피드백을 받는다. 네. 애터미 성공 원리랑 똑같아요. 그죠? 센터에 나와서 배우고 본사 세미나 가서 배우고 그 다음 두 번째 행동하고 안 되면 스폰서랑 상담한다. 똑같죠. 그게 달인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목표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목표를 뚜렷하게 잡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목표는 바꾸지 말고 제발. 자꾸 방법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목표를 바꿔. 그러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죠. 이 일 했다가 저 일 했다가 이 일 했다가 저 일 했다가. 이해되시죠?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희망이 없으면 헛된 일을 일으킨다. 희망이 없으면 삶의 명확한 방법과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희망이 없으면 길이 없다. 희망이 없으면 당신은 소멸한다. 이래도 인생 시나리오 안 쓰실래요? 이래도? 쓰실 거예요? 네. 네. 다음 주에는 발표시킵니다. 꼭 써보세요. 네.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스토리는 미래를 위협한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주인공 벤자민 허디가 굉장히 불우하게 살았다고 그랬죠. 근데 그 찢어지게 그 힘든 그 가정사 속에서도 또 불행이 닥칩니다. 16살 때 엄마랑 그 굉장히 멀리 몇 시간 한 뭐 부산 이상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에 동생 둘을 데리고, 그러니까 셋이, 아들 셋이 엄마랑 같이 차를 타고 가요. 그러다 어머니가 너무 혼자 운전하면 졸립잖아요. 그리고 미국은요, 운전해 보시면, 이제 나중에 가서 한번 운전해 보세요. 성공하신 다음에. 제가 그 로키산맥 동쪽에서부터 라스베가스까지 운전을 해서 가다가요, 죽는 줄 알았어요. 졸려서. 왜 그런 줄 알았어요? 길이 끊임없이 일자예요. 끊임없이 일자야. 안 졸릴 수가 없어. 근데 어머니가 졸려하니까 16살짜리 벤자민 허디 저자가 그때 막 운전을 배웠어. 얼마나 운전하고 싶어? 찬스다. 엄마 내가 운전할게요. 운전대를 잡습니다. 근데 그때 도로에 이제 공사장이 있었는데 표지판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가 전복이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네, 여기 표현을 보세요. 어떤 아이도 부모의 그런 끔찍한 모습을 봐서는 안 된다. 현장이 상상이 되시죠? 예, 주인공이 이걸 이제 당해요. 그래서 그날 밤 어치저치해서 병원에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가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수술실에서 수술을 받고 본인은 병실에서 동생들하고 대기하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예, 경찰관이 찾아옵니다. 누가? 벤이니? 라고 물어봐요. 주인공이 심적으로 느꼈을 그 고통 상상이 되세요? 그래서 뜩 일어났더니 누웠던 머리, 그 침 베개에 머리털이 다 빠져 있더래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러니까 내 잘못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그 고통이 그 얼마나 그 힘들었을까요? 예. 근데 이 경찰관이요, 굉장히 현명한 경찰관을 만났어요. 얘야 네 잘못이 아니란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정확하게. 그리고 마음대로 울어도 된다라고 하고 슬퍼해줘요. 트라우마가 생기는 원인은 하나랍니다. 그 고통을 공감할 사람이 없을 때 트라우마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그 경찰관이 트라우마를 제거해준 거죠. 공사장에 표지판이 잘못돼 있었고 그 표지판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거고 너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깨워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주인공이 이제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챕터예요. 삶이 당신에게 어떤 강펀치를 날리든 당신의 과거는 그냥 하나의 스토리일 뿐이다.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그건 하나의 스토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 스토리는 내가 만들 수가 있어요. 스토리는 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과거에 정말 정말 힘들게 살다가 성공하신 분들이 과거를 회상할 때 어떻게 회상해요? 아, 그때 힘들었지. 웃으면서 얘기하죠. 근데 그 어려움으로 내가 배운 게 많았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하면서 자란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가정사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경험들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스토리를 입히느냐에 따라 내 삶을 위협할 수도 있고 내 삶을 더 개선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 않나요? 제 주변의 친구들도 참 많이 이혼했거든요. 근데 그 이혼한 게 그 친구의 삶을 위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맨날 술 먹고. 제가 아시는 분은 부부싸움 하는 것 때문에 그걸 말리다가 부모님이 어머님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친구는 그것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운데 불행한 삶을 살아요. 완전히 벗어나질 못해요, 알코올 중독에서. 어머니가 그런 삶을 원했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에서 일어난 불행을 내가 어떤 스토리로 입히느냐에 따라 내 삶은 완벽하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부정적인 스토리를 입히면 삶이 자신을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희생양으로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공감이 되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제가 이제 암에 딱 걸렸을 때, 그리고 치료를 받으면서 제가 항상 생각한 게 있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삶을 내가 잘못 살아서 결국 저한테 이렇게 경고를 해주신다고 생각했어요. 더 건강해진 나머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원망 전혀 안 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내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한테 기도드리는데 왜 나를 암에 걸리게? 그리고 나가던 교회도 안 나가버리셔요.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해석하느냐, 나의 과거를. 근데 이 과거가요, 먼 과거일 수도 있고 가까운 과거일 수도 있어요. 가까운 과거 어떻게 돼요? 생활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든다니까요. 그걸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남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래와 나와 연결돼 있으면 내 삶은 훨씬 더 현명해질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미래의 나의 이로운 방향으로. 네. 진짜 저는 제가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특히 뭐 그릿이나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책은 내용은 좋은데 전달할 내용이 너무 함축적이에요. 그러니까 연구 결과는 300페이지인데 결론은 한 페이지야. 그러면 이거를 저는 이제 저희 팀 그 단톡방에다가 매일 아침마다 제가 읽은 책들 중에서 좋은 내용들을 발췌해가지고 아침에 8시에 딱딱 올리거든요. 근데 그릿이라는 책은요, 올릴 글이 하나도 없어. 내용은 좋은데. 근데 이 퓨처셀프는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힘들게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이거 뺄 내용이 없어. 다 적게 되는 거야, 다.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고 완벽한 책이에요, 내용들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강의를 듣고 한번 읽어보세요, 꼭.
그래서 더욱 찬란한 미래를 맞이려면 더 나은 과거가 있어야 한다. 이건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한다예요.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과거를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스토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더 좋은 스토리로. 네. 당신의 과거는 기본적으로 의미다. 미래가 의미라고 그랬죠? 과거 사건과 관련해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었냐가 현재와 나와 미래 나에게 그 과거의 의미가 달라진다. 과거의 스토리는 미래의 목표와 희망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네. 긍정적인 분위기와 안전한 환경에서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성공하고 나면 과거가 다 어떻게 돼? 네, 한편의 아름다운 장면이야. 드라마야. 야, 뭐 월남전에서 싸우고 돌아온 사람들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네, 그때는 죽을 뻔했지만 내가 그 속에서 남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회에서,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씌우느냐라니까요. 근데 월남전에서도 그걸 거기에서 있던 트라우마, 우리 전쟁을 겪고 트라우마 겪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떻게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완벽하게 다른 삶이 되는 거죠. 고통과 상처는 목표라는 렌즈를 들여다보면 놀라울 정도로 설득력 있는 교사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목표라는 선명한 렌즈가 있으면 과거의 고통과 상처조차도 새로운 의미로 해석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스토리로 다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미래에 나가 선명하게 그려질 수만 있다면. 예.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경험을 유익한 경험이라는 프레임으로 설정하라. 똑같은 얘기죠. 프레임이 뭐예요? 주변은 다 어둡더라도 내 프레임 안에서는 그냥 밝은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만드는 거예요. 예. 스폰서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아무리 뭐 그냥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주지도 않고 막 힘들어.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고, 어? 불평불만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또 이 프레임 안에 갇혀 사는 거죠. 까짓 건 뭐 스폰서 도움 없이 한번 성공해 보지 뭐. 노종구 단장님이 그렇게 사업하신 거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애터미 3대 거지? 스폰서 세 분. 그 다음에 애터미 3대 초졸? 이렇게 그냥 그 스폰서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거절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스폰서를 준 게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프레임을 완벽하게 본인이 만든 거죠. 근데 내가 때려 죽어도 이 사람하고 못하겠어. 그러면 근데도 계속 불평불만만 해. 그건 첫째 나를 망치는 거고요. 두 번째 팀을 다 망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차라리 깨끗하게 그만두시는 게 나아요. 전체를 위해서. 부정적인 기운은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을 모아요. 네, 절대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험을 개인적 성장의 계기로 전환할 때 비로소 유익한 일이 생긴다. 고통스러운 경험에 감사함을 나타내라. 미래의 나는 경험 하나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한다. 네. 이게 이제 과거는 스토리다. 그 스토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이제 아까 다 말씀드린 거고, 이 아까 교통사고 그 어머니 있죠? 벤자민 어드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그렇게 된 거예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찢어지는 그 통증에서 고통스러워 하신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병실의 간호사들도 놀라울 정도로 사람들한테 친절하셨대요. 환자 때도. 그리고 내가 반드시 살아서 우리 아이들을 돌봐야 된다라는 굉장한 소명의식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어머니의 삶은 감사의 삶으로 바뀌었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인간은 극단, 정말 바닥까지 힘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남은 일은 감사할 것밖에 남는 게 없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과거의 그 사건으로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그런 나의 부정적인 스토리를 긍정적인 스토리로 바꿀 것들이 있다면 바꾸세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노력하시면. 연습이 필요하겠지만.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위협 3까지. 주변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면 당신은 아무 길이나 가게 된다. 여러분들이 어떤 낯선 길에 가면, 곳에 가면은 막 길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죠, 요즘은. 네이버 지도.
내부 지도, 내가 지금 어디 있지? 이런단 말이야. 근데 우리 삶이 이게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근데 우리 삶은 사실은 제 강의, 이 책을 읽고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게 생긴 거죠. 이게 뭐예요? 네이버 지도가 뭐예요? 미래의 나죠. 미래의 나. 근데 내가 지금 인간은요, 생각이 습관을 못 이겨요. 이건 심리학자들이 얘기하신 거예요. 생각이 습관을 못 이겨. 습관이 생각을 이겨요. 근데 습관이 환경을 못 이겨요. 인간은 환경에 지배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환경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나는 절대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 이슬람에 보면 이제 그 과격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왜 자기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다 폭탄을 들고 가서 스위치를 누른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근데 왜 누르게 돼요? 평생 보고 자란 게 그거기 때문이에요. 평생 자기 민족이 억압받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게 밖으로 표출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본인한테 주입이 됐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근데 우리가 지금 과연 애터미 사업을 성공하기에 내 주변의 환경이 성공하기에 적합한 환경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벤자민 어디는 20살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집에서는 내가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이 집구석에서는 내가 성공을 도저히 못하겠다 싶어서 집을 떠나죠.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완벽하게 터내요. 새로운 사람으로. 그러니까 내가 내 주변 환경을 인식 못하면 당신은 어떻게 어떤 길로 간다? 아무 길로 간 게 된다. 벤자민 허디도 20살 때까지 뭐만 했는지 아세요? 게임만 했어요. 게임만.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거는 기대가 낮다면 당신의 성과는 수준 이하로 떨어진다.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고 나도 걔네들한테 기대가 없어. 그러면 수준이 다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라는 사람은요,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5명의 평균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방에서 귀인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5명이 아니고 6번째 사람이 와서 나를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왜? 인간의 운은 언제 바뀌어요? 사람을 만났을 때 바뀌어요. 그래서 애터미라는 거, 백만갑이라는 활동이요, 어마어마한 활동인 거예요. 왜? 내 운명을 바꿔주는 활동이거든요. 박천만 사장님이, 그 크라운 단장님이 백만갑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어디로 나갔어요? 러시아로? 인도로 나가신 거잖아요. 그 사람 만나서 나간 거예요. 그게 동방에 귀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변, 근데 내가 만약, 내가 그런 걸 해야 되는지 모르는지 내 환경을 몰라. 그냥 그럼 계속 버무르게 되겠죠. 예. 네. 그래서 내 환경을 정확히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이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이해하라는 거죠. 당신에게 입력되는 정보가 당신의 관점을 결정한다. 우리가 신념이라는 거 아시죠? 신념. 신념이 옳고 그름이 있나요? 갑자기 또 대답 안 하기로 결심을 하셨나? 신념에 옳고 그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념은 옳고 그름이 없어요. 내가 믿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신념이 어디서 결정나는 줄 아세요? 나한테 입력되는 정보의 양과 질에 결정돼요.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해서 반드시 성공하겠다라는 그 신념이 어디서 결정되냐? 나한테 입력되는 정보와 양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굴 만나야 돼요? 반대하는 사람들 만나고 다녀야 돼요? 아니면 성공자들 만나고 다녀야 돼요? 성공자들 만나. 그래서 세미나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 오는 거예요. 왜? 여기에는 나와 신념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이 얘기해요. 센터 맨날 가도 똑같다. 그분은 뭐예요? 신념을 잃어버린 거죠. 신념을 잃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정보가 계속 다른 정보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동영상을 계속 보시라는 거예요. 3MP 영상이 1개월 차마 영상만 하더라도 90편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루에 3편씩 90편 보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번 영상 그 퀄리티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목표 설정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그 1개월 차 2학년 과정의 영상은 정말 수준 높아요. 전문가들이 강의하시거든요. 그거 꼭 보세요. 놓치지 마시고.
그 결국은 나한테 입력되는 정보를 내가 좋은 정보로 입력을 시켜줘야 돼요. 계속. 그걸 멈추는 순간 나는 어떻게 돼요? 네, 새로운 정보가 내 귀로 들어오죠. 새로운 유튜브 정보가. 네,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미래에 더 나은 나를 원하면 어떻게 해요? 통찰력과 능력을 지닌 사람과 자주 접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만나야 돼? 멘토를 만나야 돼. 멘토를. 성공한 멘토를 만나야 되는 거죠. 환경이 당신을 지배하는가 아니면 당신이 환경을 지배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조차도 자극이 발생되면 반응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뭐가 있어요? 왜 생전 처음 듣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당황시키시지? 예, 자극과 반응 사이엔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선택의 자유. 이 선택의 공간을 즐기시라니까. 왜? 이건 자유예요. 누구도 나한테 못 뺏어가. 예, 환경이 당신을 지배하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현재 상황이 대부분 사람들은 목표를 현재 상황에 맞춰서 목표를 설정하거든요. 목표는 현재 나한테 맞추지 말고 더 먼 미래 나에 맞춰서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더 멋진 내가 갈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당신이 찾는 것이 당신을 찾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뭔 뜬구름 잡는 이야기야. 내가 찾는 게 나를 찾고 있다. 이게 우리 뇌과학에 나와요. 우리 뇌에는 망상 활성계라는 게 있어요. RAS. Reticular Activating System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잠재의식 속에서 계속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진짜 간절하게 원하잖아요. 그럼 돌아다니다 보면 그것만 내 눈에 들어와. 그것만. 정주영 회장이 그 삽교 공사할 때 바닷물의 흐름이 너무 빠르니까 그걸 막을 수가 없었잖아요. 집채만한 바위를 갖다 놔도 바닷물에 휩쓸려서 그걸 막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뚝을 쌓을 때. 근데 어떻게 쌓았는지 아시죠? 거대한 배를 갖다가 거기다 그냥 세워버렸어요. 물 흐름이 줄어드니까 거기다가 바위를 집어넣어서 막았거든요. 그걸 간절하게 찾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찾는 것이 나를 찾는다. 그게 잠재의식의 원리거든요. 1초에 4억 비트 이상의 정보가 우리 주변에서 발생이 되는데 내 뇌로 들어오는 건 딱 2천 비트가 들어온대요. 뭐 때문에? 이 망상활성계가 조종해요. 내 잠재의식 속에서 내가 찾는 것만 내 뇌로 들어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미치겠죠. 내가 사고 싶은 차가 생겼어. 제네시스 살 거야. GV70, 80 뭐 살 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만 들어와요? 아, 그것만 들어와. 그것만. 그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색깔만 들어와. 원래 이 차가 이렇게 많았나? 네. 우리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뇌를 어떻게 설계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내용들로 설계를 해야죠. 잠재의식 속에서 계속 원해야죠. 바래야죠. 희망해야죠. 네. 당신이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주는 환경을 설계하라는 거죠.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한 사업가를 만나야 되는 거고. 그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있잖아요. 켈리체. 켈리체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땡전 한 푼 없을 때 커피값 한 잔 낼 돈이 없어서 후배 만나고 나서 세느강에 빠져서 자살하고 싶은다고 충동을 느낄 때 그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때 다시 성공하겠다고 결심하고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유럽 전 맥도날드 회장을 만났어요. 자기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또 누굴 만났죠? 스시 장인, 유럽의 스시 장인을 만났어요. 내 사업의 파트너가 돼달라고. 세 번째 누굴 만났어요? 미국의 김밥왕 김승호 회장을 만났어요. 프랜차이즈 사업 어떻게 하면 되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보다도 못했던 존재였을 수도 있어요. 켈리체는. 근데 자기가 목표를 정하고 미래의 나를 그리고 거기 길로 가는데 필요한 사람을 만나러 다녔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흔쾌히 만나줘요. 그 스시 왕이 처음부터 파트너 되자고 해요? 거절하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근데 계속 찾아갑니다. 계속. 내가 설계하는 거예요. 환경은. 진정한 친구란 미래의 나를 더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자주 만난 사람 다섯 명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자주 만난 다섯 명의 평균이 나라는 거예요. 이거 거의 정확하대요. 이거는. 결국은 내가 매주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는 분들의 평균이 나인 거예요.
내가 매주 만나서 소주 한잔 마시는 친구들이 결국은 나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굴 만나야 되는 게 저 뻔히 정해지는 거죠. 예. 인간은 놀라울 정도로 환경에 빨리 적응한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본사 시스템에 옛날 있질 않잖아요. 예. 내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 당신이 맺는 인간관계는 거래적이 아니고 변혁적이다. 변혁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변할 변의 가죽혁이거든요. 가죽을 다 바꿔야 돼요. 얼마나 변화를 급진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 리더들이 이런 변혁적 관계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들이래. 여기 어떤 얘기가 나와요?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스폰서로서 파트너들이 있잖아요.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지 판단하지 말고 그 파트너들을 지원하는 게 어떻게 해라? 질문해야 된다. 먼저 다른 사람이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도와라. 거기서 출발해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거. 변혁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당신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점으로 갈 수 있다. 변혁적 관계를 탄탄하게 구축하면 당신은 상상 이상으로 훌륭하고 어떻게 된다? 탁월해진다라는 거예요. 거래적 관계로 올 수 있는 지점이 여기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람들과 거래적 관계로 왔어. 그러면 앞으로 내가 변혁적 관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미래의 나는 훨씬 더 지금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트너들을 후원할 때 어떤 마음으로 후원해야 되는지 이해되시죠?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이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후원을 하면 사업은 될 수밖에 없죠.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세 번째 요인은 미래의 나는 환경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이게 세 번째 차트였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기 당신을 나로 바꿔보세요. 시작. 결국은 이런 질문들을 내가 살면서 내 주변을 보면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스폰서로서 파트너한테 그런 마음으로 변혁적 관계를 갖고 그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고민해 보시고 행동하라고 말씀드렸지만 파트너도 똑같아요. 파트너도 스폰서한테 도움만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스폰서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윈윈할 수 있어요. 제가 파트너한테 들었던 가장 제가 감동했던 말이 있어요. 멘트가. 누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제가 스폰서님 돈 되게 해드릴게요. 실제 그렇게 행동합니다. 제가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그 파트너를 보면 무슨 느낌이 들까요? 감사함을 느끼겠죠. 나도 더 잘해야 되겠다고 느끼겠죠. 거기서 윈윈이 되는 거고 상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변혁적 관계인 거예요. 근데 만약 둘 다 이익을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 유명한 고사가 있어요. 양나라의 양왕이 맹자를 스승으로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냐? 선생님, 널리 백성을 이롭게 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가 뭐예요? 이익이죠? 그랬더니 맹자가 뭐라고 그러냐? 왜 해필 이익을 논하십니까? 였어요. 이익보다 을을 논하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가 아니고 을라는 거죠. 왜냐? 왕이 이익을 얘기하면 신하도 이익을 얘기하고 신하가 이익을 얘기하면 사대부도 이익을 논하고 사대부가 이익을 논하면 그 밑에 상인도 이익을 논하고 노비도 이익을 논하고 온 국민이 온 나라가 이익을 논하면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겁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정치판 돌아가는 거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다 내 당만 잘 돼야 돼. 근데 만약 왕이 의로운 걸 논하면 어떻게 돼요? 쪼르륵 서로 의로운 얘기만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주제하고 약간은 벗어나긴 했지만 이익을 논하지 말고 변혁적인 관계로 파트너와 스폰서 관계가 서로의 의를 위해서, 여기서 애터미에서 의란 뭐예요? 애터미에서 의가 뭐예요? 우리는 각자 다 존귀한 사람들이잖아요. 왜? 이 세상에 나 말고 나가라는 존재가 또 있어요? 다 각자 다 존귀하거든요. 근데 서로 의롭게 대하지 않으면, 서로 이익만 갖고 대하면 서로 낮아지는 거거든요. 서로 의를 갖고 대하면 서로가 성공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의로운 분당탑 센터 한번 만드시는데 동참해 보시겠습니까? 네. 아, 목소리가 조금 작은데 다시 한번요. 동참하시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이상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